여러분들, 오늘은 리니어 리그레션 마지막, 이론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노말 이퀘이션이라는 걸 봤죠. 얘는 뭐였냐면은, 뭐,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를 최소로 만드는 해석적인 방법의 해였어요.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어떤 해였냐면은 노말 이퀘이션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디자인 매트릭스랑 그 아웃풋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역행렬을 계산을 하는 걸 포함을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구하면은 요게 바로 sum of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가 된다 라는 해석적인 방법을 하나를 봤었어요. 해석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해, 어떤 솔루션, 해를 직접 구한 거죠. 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직접 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근사적인 방법을 하나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 그렇게 끝났잖아요. 노말 이퀘이션이 한 번에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역행렬의 연산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말 이퀘이션을 직접 쓸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할수 있으면은 할수 있다면은 그렇게 쓰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단순히 리니어 리그레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취할 거예요. 그 지지난 시간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거를 풀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코스트 내지는 뭐 퍼포먼스 매트릭 같은 거를 정의를 해서 이거를 최소로 만드는 뭐, 혹은 최대로 만드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주로 거치는데, 이 방법 중에 자주 사용이 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거든요. 결국에는 노말 이퀘이션이랑 마찬가지로 sum of squared error라는 어떤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최소로 만들 건데, 그거를 최소로 만드는 과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말 이퀘이션뿐만 리니어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어떤 개념이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요. 그런 개념이니까 이번에는 좀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처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먼저, 그레디언트가 뭐냐?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이것도 미분이에요, 미분. 뭐 기울기 그런 개념인데 언제를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어떤 주어진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벡터 입력을 받아서 스칼라 출력을 내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 J라는 함수를 씁시다. 어떤 벡터를 입력받아서 스칼라를 출력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함수 J에 대해서 이런 함수 J를 입력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입력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쓰냐면은 요런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J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동일하게 벡터를 입력을 받는데 벡터로 출력이 나와요. 원래 그 우리가 미분을 하는 대상이 되는 함수는 입력을 벡터로 받지만 출력은 스칼라로 내는 경우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한 그레디언트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 벡터를 출력으로 받아요. 예, 이 출력이 되는 이 벡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내지는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겠죠.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2차원의 입력을 갖는 어떤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2차원이니까 x1, x2라는 두 개의 스칼라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함수는 요렇게 생겼다고 해요. 또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이너 프로덕트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벡터를 입력을 받아서 스칼라를 출력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 자체가 뭐냐면은 그 입력 벡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스칼라를 계산해내는 함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얘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레디언트는 벡터로 나온다 했잖아요. 벡터로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J라는 함수가 X라는 벡터를 입력을 받지만 그거를 풀어서 쓰면은 X1이랑 X2라는 스칼라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함수를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첫 번째 자리, 벡터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두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스칼라에 대해서 얘를 또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두 번째 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사실 풀었으면은 요 J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J라는 함수를 첫 번째 스칼라랑 두 번째 스칼라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자리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나와요. 우리는 J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요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요거 조금 뭐 미적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학에서 배우는 미적분 같은 걸좀 배우면은 여기 요 벡터 버전으로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요거를 바로 미분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뒤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기로 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x라는 벡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다항식 미분하듯이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얘를 마치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x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요렇게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고 요렇게 우회적으로 요거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요렇게 얻는 거둘다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그러면은 요 J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요렇게 구해집니다. 요게 그레디언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게요. 방금 봤던 이 함수. 요 함수는 그레디언트가 구했을 때 요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함수는 벡터 입력을 받아서 스칼라를 출력을 하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벡터를 입력받아서 벡터를 출력을 받고 있죠. 디멘션이 동일하잖아요.
입력이랑 출력의 디멘션이 동일한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실제 그레디언트는 얘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 그레디언트 벡터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위치,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때, 원래 함수 j가 있었잖아요.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써볼게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x1이랑 x2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j, x를 한번 그려봅시다. j, x1, x2라는 함수를 그리면은 이렇게 입력은 여기 요 2차원 평면상에서 입력이 존재를 하죠. 여기 점 하나 찍으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1이라는 점에 대해서 요 j라는 함수를 대입을 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죠. 그럼 아마 1,1,2가 되겠죠. 여기가 점이 하나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평면 있잖아요. 밑에 있는 2차원 평면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j라는 함수를 하나하나 평가를 해본 다음에 그만큼 수직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0,0에 대해서는 0,0,0을 지나겠죠. 이게 사실 함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요. 어떤 모양이냐? 빗살무늬 토기 같은 형태가 나와요. 뭐냐면은 여기 0일 때는 0에 딱 지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에 대해서는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위에서는 그 j라는 함수가 다 동일한 값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이고. 마찬가지로 또 반지름이 2짜리인 데서는 또 요만큼에서 요런 원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요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등고선을 그려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은 이렇게 x1, x2라는 평면 위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게 뭐예요? J가 1이 되는 애들. 이게 뭐예요? J가 2가 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빗살무늬 토기 형태로 요렇게 타원 타아뭐 뭐라 해야 되지? 요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은 J라는 함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J라는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생겼는데 등고선으로 한번 봅시다. 등고선으로. 여기 이 반지름이 1짜리인 이원 위에서는 반지름이 1짜리인 여기 원 위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이라는 함수가 다 1이 나오는 점들의 집합을 했을 때 요런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점 같은 경우에 입력은 1,0이죠. 그때 제이라는 함수는 얼마예요? 1이 나오죠. 요때 그레디언트는 뭐냐면은
2,0이라는 벡터가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원래 함수는 얘고 그래디언트는 입력받은 벡터에다가 두 배를 하면 돼요. 스칼라로. 그쵸?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여기 입력에서 우리는 원래 함수 값도 구할 수 있고 여기 주어진 입력에서 이 함수의 그래디언트도 구할 수 있어요. 얘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래디언트 벡터를 여기 이 점에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 점에서 그렸을 때 그래디언트는 요렇게 향하고 있죠.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2,0이라는 저런 저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잖아요.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요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위치에서 그래디언트의 결과, 그래디언트 벡터는 저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에서 입력은 0,1이라는 벡터죠. J라는 애는 역시 동일하게 1이라는 값을 갖고 이 위치에서의 그래디언트는 뭐예요? 0,2죠. 0,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치에서 그래디언트 벡터를 또 그려보면 여기가 출발점이고 요렇게 가리키고 있는 걸 거예요. 이게 또 여기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여기서 그리면은 이때 그래디언트는 어디냐면은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서는 뭘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서는 여기를 가리키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을 예로 들었을 때 여기 이 위치의 입력 벡터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디언트는 얘의 두 배만큼 큰 벡터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인데 크기만 두 배가 되는 그런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디언트 벡터로. 그러니까 요 등고선 위에서 그리면은 등고선 위에서 그래디언트를 다 그려보면은 요렇게 원점을 등지고 있는 요런 방향의 그래디언트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그래디언트가 의미한다는 게 뭐였죠? 예를 들어서 요 그래디언트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원래 함수가 원래 J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여기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요렇게 빗살무늬 토기 형태로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점에서 우리가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막 360도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해본다고 쳐요. 모든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그럼 J라는 함수가 조금 변할 거 아니에요. 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여 보면서 J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을 때 요 방향 이 그래디언트 방향일 때가 뭐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3차원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요렇게 빗면으로 요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1일 때를 뚝 잘라봤어요. 요렇게 단면을 그려봤더니 요렇게 원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여기 위치에서 여기 평면으로 요렇게 움직여 보면서 입력을 요렇게 바꿔가면서 J라는 함수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J라는 함수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여기 점에서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J값이 변하지 않죠. 그쵸? 등고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J가 변화하지 않는 방향일 거예요. 반대로 요 방향은 뭐예요? 가장 크게 변화하는
가장 크게 변화하는 방향이죠. 반대로 요 방향은 그럼 뭐예요?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이 저기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파란색처럼 여기 등고선에 접하는 방향. 등고선과 접하는 방향은 변화가 없는 방향일 거고, 그레디언트 방향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 될 거고, 반대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면은 그레디언트 방향이 어디겠어요? 요쪽 방향이죠. 요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요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면상에서 요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서 요렇게 함수들이 요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반대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함수값들이 요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감소를 하는 폭이 가장 크고 아니면은 증가를 하는 폭이 가장 크고 그런 방향이 뭐다? 그레디언트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뭐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원래 함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이라는 어떤 함수, 요 코스트 함수 제이가 보통은 파라미터 벡터를 입력을 받아서 스칼라가 출력이 나오는 함수잖아요.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 스칼라를 출력하는 함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얘를 근사적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구해 나갈 거예요. 점진적으로 파라미터를 계산해 나갈 거예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산해 나갈 거냐면은 요 평면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출발하는 위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입력을 세타로 했으니까 세타라고 써볼게요. 여기 출발하는 초기 파라미터 세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0이라고 쓸게요. 초기 위치니까. 그럼 여기 점에서 그러면은 등고선이 아마 요렇게 나타날 거고 그레디언트가 요쪽 방향이겠죠. 여기 위치에서 이 세타 제로라는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여기 요거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J 세타 제로는 여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 값을 여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 1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기. 그래서 세타1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원래의 파라미터에다가 에타라는 어떤 상수를 하나 곱하고 원래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에다가 보세요. 그레디언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칼라벨을 하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칼라라는 게 그냥 1이어도 되고 뭐 1보다 커도 되고 1보다 작아도 되는데 어떤 양수인 스칼라를 하나 곱해서 그럼 그레디언트에다가 에타라는 스칼라벨을 한 거니까 요거예요. 요거 요 벡터가 결국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에타 그레디언트 세타 제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원래 위치에서 구한 그레디언트를 원래 위치에서 구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에타벨을 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여기가 그러면 새로운 파라미터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또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죠. 세타 1일 때의 그레디언트겠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 방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에타벨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세타 2라는 파라미터는 세타 1을 출발을 해서 에타벨을 한 그레디언트의 음수 방향으로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또 그 다음 스텝으로는 세 번째 파라미터는 두 번째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두 번째 위치에서 구한 그레디언트의 에타벨을 하고 또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출발을 하되 세 번째 위치에서 계산을 한 그레디언트에다가 에타벨을 해서 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레디언트가 항상 가파르게 변화하는 방향이었잖아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제일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정확하게는 에타만큼 가는 거죠. 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한번 삥 둘러본 다음에 이 원래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을 또 한번 구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에타 발자국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동한 자리에서 또 한 바퀴 둘러보고 그 중에서 제일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에타 발자국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근사적으로 점진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서 원래 최소화시키고 싶었던 함수 이때는 코스트 함수가 되겠죠. 이 코스트 함수를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에타걸음 에타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죠? 점진적이에요. 내지는 반복적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이터러티브 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요만큼을 이동을 하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가 다시 또 출발점이 되는 거죠. 얘가 됐다가 다시 요렇게 왔다가 하면서 되게 반복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단순히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션, 우리가 이터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터레이션을 거듭을 한다라고 해서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는 근사적인 방법이죠. 어프록시메이션을 하죠. 그러니까 노말 이큐에이션처럼 정확한 그 해를 그 값을 딱 특정 값으로 한 번에 결정을 해내는 게 아니라 초기 위치부터 시작해서 근사적인 방법으로
저 함수가 점점 줄어나가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이터러티브하다. 그리고 근사적인 방법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요식은 여러분들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식이죠. y-hat이라는 애가 지금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그게 벡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요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 안에도 모든 입력이 row by row로 들어가 있어요. 한 줄에 한 샘플씩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트 함수로 sum of squared error를 썼을 때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매그니튜드의 제곱이고 투놈의 제곱이기도 하죠. 이렇게 sum of squared error로 나와요. 이게 뭐예요? 입력 벡터로 세타를 받아서 스칼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j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그레디언트 구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요거 사실 뭐 요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요거 다 풀어가지고 뭐 y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세타랑 뭐 마이너스 2y 트랜스포즈 아니 y가 아니라 뭐 세타 트랜스포즈 x y 이렇게 다 전개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하면은 되거든요. 그럼 뭐 구구절절한 방법은 우리 거기까지는 따지지 맙시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거는 입력이 세타고 출력도 벡터로 나오죠. 세타랑 동일한 디멘션으로 세타랑 동일한 디멘션에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와요. 그쵸? 여기 앞에 행렬 곱하고 여기 뒤에 벡터로 곱했으니까 요 결과는 벡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원래 함수를 첫 번째 입력에 대해서 미분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입력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마지막 입력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를 이제 벡터로 쌓아가지고 전개를 하면 되고 실제로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식이나 동일한 식인데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일단 초기 위치를 한번 정하고 초기 값을 한번 정해요. 초기 값은 우리가 알아서 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게 0번째일 때는 0번째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에타벨을 해서 이제 세타 1번을 업데이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요게 1번일 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2번을 업데이트를 하고 또 2번일 때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3번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반복을 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이터러티브하게.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가 점점 이동해 가요. 초기 위치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 가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가 요 에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러닝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만큼 많이 움직일 거냐라는 뜻이죠. 조금씩 일단 방향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씩 이동할 수도 있고 크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에타를 크게 하면은 크게 이동할 거라는 거고, 에타를 작게 하면은 조금씩 이동할 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요겁니다. 요거 여기 그레디언트 요걸로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업데이트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머신러닝 인트로덕션에서 뭐 배치러닝, 온라인러닝, 그리고 그거의 절충적인 미니배치러닝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온라인 러닝 내지는 여기서는 스토캐스틱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러닝 대신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시다. 뭐 러닝의 한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뭐였냐면은 배치 러닝이라고 하면은 모든 샘플을 전부 사용할 때죠. 배치러닝은 모든 샘플을 전부 사용할 때고, 그러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모든 샘플을 전부 사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죠. 반대로 온라인 러닝은 뭐였죠? 한 번에 하나의 샘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한 번에 하나의 샘플만 사용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이 하나의 샘플을 어떻게 고른다? 랜덤으로 고른다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그 하나의 샘플을 랜덤으로 뽑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그럼 그거 두 개 사이의 절충안으로 존재하는 미니 배치는 뭐예요? 전체 샘플을 잘게 나눈 미니 배치로 나누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넣는 거고,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또 다른 하나를 뽑아서 하고, 다른 하나를 뽑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미니 배치는 요거를 딱 구간을 나눈 다음에 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하고, 또 뭐 얘에 대해서 한번 하고, 얘에 대해서 한번 하고, 얘에 대해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요게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서도 배치 러닝을 사용한 거였어요. 배치 러닝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 풀어 쓴 거를 한번 볼까요? 풀어 쓴 거. 풀어 쓴 걸 보면 요게 들어있죠. 요게 뭐예요? 모든 샘플을 다 사용을 해달라 라는 거죠. 요게 사실은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죠. 요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체 샘플을 다 사용을 해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전체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식 또는 3번식 같은 경우에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돼요. 반대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와 있던 식 있잖아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지금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2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를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그쵸?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시그마 부분을 날려버리고, 요 썸메이션 부분을 날려버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한 개의 샘플만 뽑아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틀은 가지고 있어요. 원래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요거 노란색으로 칠한 게 뭐라고 했죠? 그레디언트라고 했죠.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러닝 스텝을 곱해서 빼는 거는 틀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노란색 부분, 그레디언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 전체 샘플을 사용하는 썸메이션이 아니라 그 썸메이션을 빼고 전체 샘플 중에 딱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각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요거 파이썬으로 직접 실습을 할 텐데 요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입력이었죠. 근데 바이어스 포함해서 2차원으로 됐겠죠. 그리고 1차원 출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리그레션에서는 1차원 출력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자체는 바이어스에 대한 거랑 기울기랑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가 우리의 첫 번째 파라미터의 그 학습 결과겠죠. 근데 요게 한번 저기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첫 번째 파라미터가 아마 요 결과겠죠.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낸 거는 여러분들 전체 프리딕션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요거에 대해서 또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어떤 최적화된 파라미터로 수렴을 해가는 거. 여기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몇번 반복을 하고 있는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sum of squared error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요랬다가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 업데이트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코스트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요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근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매 스텝, 매 이터레이션마다 전체 샘플에 대한 계산이 필요해요. 데이터셋을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역행렬을 취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밖에 없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전체 샘플을 다 쓰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셋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져요. 막 이게 지수적으로 느려지는 건 아니에요. 지수적으로 느려지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선형적으로 느려, 뭐두 배가 되면은 뭐두배 정도로 느려지고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어찌 됐든 간에 노말 이큐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말 이큐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처의 수, 인풋의 차원이죠. 인풋 차원에 따라 계산 속도가 3승 내지는 2.4승 정도로 느려졌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피처 수가 늘더라도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처 수가 그렇게 크리티컬한 파라미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고 했었죠. 다만 요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은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하겠죠. 뒤에서 볼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있는데,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터레이션을 할때 조금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긴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대로 너무 큰 경우는 빠르지만 수렴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러닝 레이트가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요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요렇게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한 번에 이만큼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이만큼 움직일 거고 막 요렇게 움직일 거고 요렇게 움직였다가 요렇게 움직였다 요렇게 움직였다 여기 주변에서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너무 크게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적절히 잘 설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그럼 러닝 레이트는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초창기에는 큰 값이어야겠죠. 처음에는 좀 크게 움직여서 탐색을 넓게 해가다가 이제 점점 수렴을 하면서 점점 작은 값으로 줄여나가는 게 좋겠죠. 대체로 러닝 레이트 에타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점점 바꿔가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컨스턴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컨스턴트로 할 거면은 이거를 여러 번 시행을 해보겠지만 좀 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죠. 왜냐면은 큰 값을 통해서 좀 크게 움직여서 빨리 탐색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줄여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나가는 그런 식으로 컨스턴트하게 할 수도 있고 결국 뭐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감소를 하는 방법이에요. 감소를 시키는 법인데 뭐 타임 베이스로 하면은 요것도 역시나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에타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감소를 해 나가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에타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뭐 10번 하면은 요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10번 하면은 또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에폭은 여러분들 전체 학습 데이터를 다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다 쓰고 다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에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에폭마다 학습을 줄인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섯 번마다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통일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다섯 번 반복할 때마다 반으로 줄여 나간다. 아니면 전체 데이터셋을 20번 반복할 때마다 러닝 레이트를 10분의 1로 줄인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F4 여기 나와 있군요. 익스포넨셜 디케이도 마찬가지죠. 여기 에타 제로에서 시작해서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결국에는 큰 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줄여 나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까 내용은 이미 다 봤고 결국에는 뭐다? 무작위로 선택한 한 개의 샘플을 가지고 한 개의 샘플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퀀셜 하기도 하고 뭐 온라인 러닝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시퀀셜 러닝은 그렇게 우리 뭐 많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온라인 러닝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데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셋이 엄청 많으면은 그거를 한 번에 다 처리를 하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막 잘게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한 번에 통째로 쓸 수 없을 때
그러면 쪼개가지고 분할을 해서 간다는 거니까 조금 유리하겠죠. 대신에 움직임이 불규칙해요. 요거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왜냐하면은 어떤 샘플이 뽑히는지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영향을 받겠죠. 그쵸. 그래서 움직임이 불규칙해요. 근데 요게 동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다 보면은 요런 데에 빠지면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요런 데 빠져도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레디언트가 여기 주변에서는 저 로컬 옵티멈만을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옵티멈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은 여긴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요. 요거 뒤에서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렴은 하지만 조금 요동을 치겠죠. 계속 샘플이 계속 다른 게 뽑히니까 거기 주변에서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글로벌 옵티멈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공통적인 단점이에요. 우리가 근사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어떻게 근사적인 방법을 써요? 그레디언트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한 거, 국소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옵티멀한 부분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항상 글로벌한 미니멈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수렴한 게 글로벌 미니멈인지 로컬 미니멈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좀 어렵죠. 여기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을 하기는 전부 다 여기로 도달을 하긴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로 도달을 하기는 할 건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났어요. 스무스하죠. 스무스하게 접근을 해요. 전체 데이터셋을 다 쓰다 보니까 스무스해요. 반대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엄청 요동을 치죠. 수렴하고서도 얘는 점진적으로 잘 가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뽑히는 샘플마다 그레디언트가 계속 다르게 나타나니까 수렴은 하긴 하지만 계속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중간적인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의 중간적인 그런 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파이썬으로 할라나? 파이썬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데이터 셋을 쪼개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요렇게 하고, 또 얘에 대해서 요렇게 하고, 얘에 대해서 요렇게 하는 식으로. 요게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결정을 해요. 만약에 배치 하나의 미니 배치를 샘플 100개씩 넣을 거다. 그러면은 총 1000개의 미니 배치가 나오겠죠. 요건 샘플의 수입니다. 요거는 배치의 개수고요. 뭐 미니 배치 사이즈를 1000개를 하면은 100개의 배치들이 나올 거고, 미니 배치 사이즈를 한 개에 만 개 샘플씩 넣으면은 미니 배치가 10개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는 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절충적이죠. 뭐 SGD보다는 덜 불규칙하고, 그렇지만 SGD보다는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GPU를 통해서 뭐 병렬 연산 같은 거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뭐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론적인 부분을 마무리를 할게요.